여러분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이정현입니다. 자, 여러분들 이 두 개가 뭔지 아십니까? 바로 요즘 핫하다는 그 외국의 호모모들로도 불리고요, 전동일로도 불리는 바로 그 전동일이 왔습니다. 왜 두 개냐고요? 하나는 다운이가 8월 26일날 생일이라서 특별히 사줬어요. 자, 그러면 이걸 우선 포장기를 벗겨내볼 건데요, 저희 작업실에는 가위가 없으니까 큰일 났네요. 잠시만. 자, 껌목 같아 썼던 이 철책껌으로 포장지를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. 역시 사람은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. 활용이 중요한 거죠. 우선 하나만 포장지를 뜯어놓고 하나는 다운이를 풀 거예요. 과연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여드릴게요. 저희는 이거를 산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. 등교할 때 편하게. 화장천이라는 길을 쭉 타고 똑같은 거리를 한 30분 동안 걸어야 돼요. 30~40분가량을 걸어야 되는데 걷지 말고 이제 편하게 서 있으면 돼요. 전동기를 시켰습니다. 땡 스페이스. 자, 그럼 포장실 한번 까볼게요. 진짜 무게가 한 1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열었는데요, 여기 보시면은 뭐 US 매뉴얼, 저는 뭐 매뉴얼 같은 거 보지 않습니다. 드롭박스 보시면은 스티로폼에 이렇게 되게 포장이 잘 돼 있는데요, 너무 포장이 잘 돼 있어 더러워졌네요. 역시 메이드 인 차이나. 아, 죄송합니다. 자,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을 샀어요. 저희가 지금 이거 들고 있기도 힘든데 뭐 추가 제품이 있나 볼게요. 뭐 충전기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. 아, 여기 있네요. 가방이. 가방을 수산품으로 썼다고 했는데 가방까지 뜯어볼게요. 자, 보시면은 가방을 줬는데요, 이거 보통 충전기를 줘야 되는데 안 줬어요. 잠시만, 여기 가방 안에다가 넣어놨을 수도 있으니까 충전기를. 없어요, 충전기가. 야, 이거 진짜 큰일 났는걸? 자, 이 제품을 샀는데요, 전화를 해볼게요. 자, 여러분들, 아, 전화를 안 받네요. Hello, it's me. 아, 그러면은 다운이 거에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운이 것도 한번 까볼게요. 여보? 다우니커에 충전기가 들어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완전 불량품인 게 분명한데요. 있어! 얘는! 있어요! 있습니다, 여러분들. 충전기가 있습니다. 이제부터 이게 제 거고요, 저게 다우니커예요. 매뉴얼도 그대로 있고요. 근데 저는 충전기 칸이 비워져 있었거든요? 아, 전동기. 다우니커 역시 빨간색, 똑같은 빨간색을 샀습니다. 자, 보시면은 판매자가 정말 스티로폼으로 잘 포장을 했는데 싸구려 스티로폼을 쓰나봐요. 어, 스티로폼 가루가 엄청나는데. 자, 그러면 우선 이걸 치워놓고 제가 이걸 타는 거를 보여드릴게요. 배달을 너무 거칠게 온 건가? 성형. 두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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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 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전동이를 오픈을 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다운이한테 전동이를 지금 보여줬습니다. 이게 10kg가 넘는 거라서 운반하는데 꽤나 좀 힘 좀 들었거든요. 이렇게 전동이를 다운이한테 선물을 해줬는데 이거를 이제 바로 학교 가서 등교를 하는 용도로 쓰기가 어려워요. 왜냐면 어느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데. 그래가지고 오늘 다운 씨 특훈 연습.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기분 좋아요? 네. 자, 어깨 잡고 조심히. 그렇지 그렇지. 중심 잡아, 중심 잡아, 중심 잡고. 자, 어떻게 하냐면요, 다운씨, 자, 보시면은 중심 잡았잖아요. 앞으로 기울이시면은 앞으로 갑니다. 이거를 앞으로 기울 때 상체를 이렇게 엎드려서 기우는 게 아니라 몸 전체를 약간 마이클 잭슨 춤처럼 약간 이렇게. 언덕진 곳 이렇게 울퉁불퉁한 곳은 잠깐 멈추고, 회전하는 경우나 커브 같은 경우에는 이 돌고 싶은 쪽의 방향을 힘을 빼고 돌고 싶은 쪽의 반대 방향 발을 이렇게. 근데 이거를 이제 왼쪽 발을 힘을 뒤쪽으로 하고 오른쪽 발 앞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회전이 되는 거죠. 자, 다운 씨 한번 타보시죠. 이야, 꽤 타, 꽤 타. 좋아. 좋은가요? 아, 좋아, 좋아. 얘 라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앞에서 또 이거 위험한 걸 방지합니다. 사랑합니다, 성현 씨. 사랑이야? 얼마만큼이야? 정말 매우 베리.
재밌어요? 우리는 등교용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직진하고 커브만 배워놔도 돼. 회전 같은 거 배울 필요 없고 민감도가 이게 되게 엄청 심하거든? 높아. 그래가지고 한쪽 발이라도 이제 민감도가 동일시되지 않은 게 이렇게 돌아버려. 이야 좋아 좋아. 뒤쪽으로 가실 때는 뒤로 눕듯이 그리고 멈출 때 앞으로. 자, 보시면은 자, 회전 같은 경우에도 왼쪽으로 회전하실 때는 왼쪽을 뒤로 힘을 주고 앞에를 힘을 줘서 이렇게 회전합니다. 와.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반대쪽으로 밟아주면 그 브레이크가 확 바뀌어요.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가보고 뒤로 가고 앞으로 쭉 가고 있었어요. 쭉 가다가 멈추고 싶다 뒤로 가.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왜 저는 안 되죠? 안 되냐고요? 왜? 선택받은 사람만 될 수 있거든요. 그래도 잘 탄다 근데 진짜로. 이 외발보다 양발이 더 타기가 쉽다고 해요. 왜냐면은 외발보다는 어느 정도 바퀴가 이륜이기 때문에 양쪽으로 잡아주는 게 되게 좋거든요. 그래가지고 처음보자분들은 이게 양발을 익혀주신 다음에 외발 나인봇을 타시는 게 편합니다. 처음부터 외발 타실 경우에는 습득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. 자, 이렇게 해서 성공적인 생일 선물 배달이 됐는데요. 네, 8월 26일 다운 씨 생일 미리 축하드리고요. 아, 저희는 이제 내일부터 이거 타고 등교할 겁니다. 개꿀. 이거 보세요. 오, 놀래라. 여주시. 자, 여기서 그러면은 전동기 개봉기와 그리고 탑승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